자,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3월달에 초에 하면은 좋은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한마음교사 카페나 아니면은 교실놀이라고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교실놀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비단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게임은 뭐냐면은 간단한데요. 이름 외우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번부터 30번까지 서로의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조금 그 서먹한 분위기를 조금 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수업에 들어가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혹은 아니면은 좀 수업 시간이 남았을 때를 이제 때우기 위한 그런 종류의 게임인 건데요. 뭐냐면은 이름 외우기를 그냥 순서대로 쭉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일어나서 저는 1번입니다 하고 앉으면은, 이제 여기 이름이라고 합시다.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앉으면은 2번이 일어나서 저는 누구 뒤에 앉은 누구입니다 하면, 3번이 일어나서 저는 누구 뒤에 누구 뒤에 앉은 누구입니다 하면, 4번은 이제 앞에 3명을 쭉 나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0번 같은 경우엔 앞에 29명을 쭉 나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이 조금 부담감이 클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0명 정도를 할때 계속 실패를 하고 앞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30명이면 30명 전원이 싹다 1, 2, 3, 4까지는 무조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1번 이름은 30번 나오는 거고, 그다음 2번 이름은 또 29번 나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름이 계속 중첩돼가지고 나중에는 암기가 저절로 돼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전에 같은 반이었던 애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아는 애들은 이제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애들만 외우면 되는 거라서 어쨌든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작년이랑 재작년에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학생들 앞에서 나서는 걸 주저하거나 혹은 학생들의 관심을 조금 많이 받는다는 거에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성공하면은 쉬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든요. 이거 성공하면은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10분 줄게,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도를 해요. 그럼 딱히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애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그러면은 중간에 틀리는 학생, 암기에 약한 학생 들이 이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차피 너네도 좋은 거야. 왜냐면 수업을 안 하잖니. 그래서 틀려도 딱히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이걸 이름을 못 외우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내 이름 차례에서 친구가 막혔다 그러면은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줘. 대신에 소리로 내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입모양으로만 언급을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번 차례인데 얘가 8번에서 막혔어요. 그럼 얘가 얼굴을 보고 얘기할 거니까 8번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8번 애가 눈을 마주치고서 자기 이름을 입모양으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맞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진짜 모르면은 애들이 알아서 힌트를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헛기침으로 해요. 막, 뭐 예를 들어 뭐 선영이에요. 그러면 선영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애들끼리 또막 웃고 즐기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 자기 이름을 못 외웠어 그러면 상처받기보다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30명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한 12명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15분, 20분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10분 먼저 끝낼 건데 이때 동안 성공하면은 그 다음 시간에도 10분 쉬는 시간을 줄게 하는 식으로 계속 참여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시간 들어가는데, 이제 3시간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생각날 때마다, 쉬는 시간 남을 때마다 한 번씩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0번까지 이게 이름을 다 외운 상태에서는 제가 12월 달에 해서 재봤는데 대략 7분에서 8분 정도가 걸려요. 이름을 다 외운 상태에서 얼굴을 보고 하는 건데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분 리미트를 줍니다. 10분 안에 성공하면 선생님이 보상을 뭘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또막 도전을 해요. 그래서 심심할 때 한번 도전해 볼래? 라고 하면은 좋아요 좋아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1번부터 30번까지 가면은 또 공평성이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럼 이번엔 30번에서 1번으로 가보자 라고 하거나, 1번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가면은 이번에는 1번 옆에 7번 가로로 가보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간에 멘트가 누구 뒤에 누구 뒤에, 이게 누구 앞에 누구 앞에 혹은 누구 옆에 누구 옆에 이렇게 바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쓸수 있는 좋은 게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요 후반부에 실제로 12월 달에 촬영했던 영상을 첨부를 해볼 건데요. 12월 달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12월이랑 1월 달에는 서로 이름을 다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을 가리고 했었어요. 왜냐면 한달 동안 이미 앉아있던 자리 그대로 1월 달에 앉기 때문에 애들이 자리를 다 알아요. 자기네들 맨날 보는 그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자리 위치대로 한 명씩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진짜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제가 박수 막 쳤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말이죠. 이윤호 뒤에, 전승준 뒤에, 조하성 뒤에, 지영진 뒤에, 지효준 뒤에 앉은 한 명입니다. 와, 야, 와. 자, 이제 시작. 오, 야, 진짜 박수. 그래서 이렇게 이름 외우는 게임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어머, 벌써 5분이 넘었는데. 이 게임의 장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어쨌든 분위기 서먹할 때 서먹기 좋고요. 두 번째, 시간 때우기에 좋고요. 세 번째, 또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 게임은 학생들을 위한 게임이기도 하지만 교사를 위한 게임이기도 해요. 교사가 학생들을 외울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 때문에 이름 외우기 게임을 추천을 드려요. 한번 3월 4일에 진짜 할거 없으면은 학생들에게 담임이든 아니면은 교과 시간이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물론 이거는 뭐 자기 원하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단점도 물론 있어요. 이거 하다가 울었던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좀 미흡한 탓이겠죠?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유하게, 너무 경쟁 상대로만 보거나 너무 시간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찍고요. 다음에는 학급 이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